네, 안녕하세요. 두나무 앤 파트너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강준입니다. 제가 소프트뱅크라는 곳에서 한 12년 정도 투자 업무를 하다가 2015년에 티몬이라는 회사에서 여행 사업을 맡아서 투자자와 전혀 반대쪽에서 오퍼레이션을 맡은 적이 있어요. 작년 말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두나무에 조인해서 투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두나무 앤 파트너스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으셔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두나무가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많은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을 사회의 생태계에 좀 더 건설적인 의미로 이 이코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두나무 앤 파트너스고요. 그래서 주로 핀텍과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를 하지만 꼭 그렇게 제한적일 것이 없는 것이 아까 앞서 김서준 대표님께서 차트도 보여주셨지만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기반 기술이고 그것이 파급될 수 있는 연관 실제 산업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도 다 저희 투자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김서준 대표나 저희나 바램은 실제 블록체인이 실생활에서 우리 일반인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케이스들을 가급적이면 빨리 만들어내는 거, 투자를 통해 그런 기여를 하고 싶은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오늘 네 분께서 굉장히 좋은 세션을 저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몇 가지 좀 질문들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인상적으로 제가 들었었는데 크리마의 김윤호 대표님 사실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0억 정도 이상의 지금 가치를 인정받는 회사 중에 지분율 100%를 유지하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근데 대표님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강의를 통해서 외부 투자를 받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부 지분이 100%인 셈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자금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공유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유혹이 아니라 저는 필수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특히나 이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 창업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제가 컴공 출신도 아니고 경영학과 출신이니까 더더군다나 팀빌딩 하는 것도 힘든데 개발자를 모셔와야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개발자를 들여오려면 인건비가 필요하고 아니면 좋은 파트너를 구해야 되는데 대학생이 좋은 파트너 구하기가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정부 지원 사업들이에요. 정부 지원 사업은 일단 유혹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초반에는 당연히 너무나 좋은 혜택이니까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특정 시점에서는 끊어내야만 하는데 그 시점을 넘겨서도 계속 이제 이어서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비 회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유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의 유혹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냐면 개인적으로는 발표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매출을 내는 거는 되게 요원하고 어렵고 힘든 작업인데 요거는 꽤 쉽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선결 조건일 수도 있잖아요. 자금이라는 것이 회사가 팀을 빌딩해야 되고 팀의 입장에서는 자기 커리어 결정을 함에 있어 그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믿을 만한 기업과 거래를 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정부 자금은 그렇다 치고 투자도 이제 그럴 수도 있다. 투자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 이게 제가 이해된 어떤 컨텍스트인지 이해는 가는데 혹시 조금 더 그 맥락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는 이제 크게 놓고 보면 정부 지원 사업 받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저 초반에도 그랬었었고 제 주변에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받는 것이나 큰 정부 지원 사업 몇 억짜리를 따는 것 같은 거를 하나의 목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거 자체가 제일 중요한 목표라서 그거에만 집중해서 움직여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회사가 꾸준하게 나아가야 되는 방향과 약간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라는 것도 그렇고 정부 지원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회사가 나아가려고 하는 장기적인 비전에 있어서 이제 중간 단위 역할? 수단이라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고 그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거기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네, 아주 공감합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사업을 정부 자금을 받아가면서 하시다가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두 번째 사업할 때는 약간 키맨들과 도원결의 같이 6개월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설득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설득인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내셨는지 팀들과 그런 정도의 절실함 그 다음에 목표의식, 주인의식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무슨 비결이 있을까요? 술 많이 먹었던 것 같고요.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갑자기 얘기했던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뉘앙스를 꾸준하게 풍겼었었고 그래서 공감되는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예. 정부 지원 우리가 여러 개 잘 받는 건 알겠는데 근데 회사 매출은 안 나고 있다. 이 상황이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모든 팀원들이 다 알고 있었었고 그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걸로 이제 희망을 줬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다들 공감은 하고 있었었고 저도 어느 순간에는 좀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얘기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디언스께서 주신 질문들 몇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네. 재무적 성과가 궁금한데 매출과 순이익 규모를 오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다 오픈해드리기는 조금 자리가 좀 그런 것 같고 대신에 저희가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이제 아까 30명 정도 넘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개발 사업 개발 이제 조직이랑 사업 조직이랑 이제 다 합쳤을 때 30명 조금 넘고요. 그 인건비랑 뭐 서버비랑 각종 고정비들을 다 합치면 매달 2억 한 중반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상 나야 이제 BP가 꾸준하게 맞춰서 회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유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 SI는 지향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본질이 아니니까요. 저희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 해결한 거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아야 되는 근데 이제 회사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본질은 아니니까 한다고 해서 큰 장기적으로 저희 회사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청중분들 중에 투자자분들이 비중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투자를 안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아니요, 저 그런 거는 아니에요. 투자 받으신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는 하기에 뭐 좀 부족한 좀 더 큰 스테이지에 아마 올라서려고 할 텐데 그때가 되면 당연히 이제 오픈하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이제 직도의 서한석 대표님 쪽으로 한번 옮겨가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PO는 heavily regulated 돼 있는데 규제되어 있는데 ICO는 규제가 없다 이렇게 장표에 있는 걸 보았는데 사실인가요? 규제가 없다라고 표현하기가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데 이제 제가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unregulated, deregulated 돼 있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 그리고 그래도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제 ICO를 했던 기업들과 이제 올해 ICO를 했던 기업들은 시장 상황도 되게 다르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그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관점도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작년에 사기 사건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도 있고 좋은 뉴스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자들이 학습된 효과가 되게 많아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되게 결정이 많이 되더라라는 게 저희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SEC의 그 방향성을 보면 크립토를 명시한 법적인 어떤 그 레지스레이션 작업은 없지만, 입법된 내용은 없지만 법의 취지를 봐야 한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고 그 객체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다시 뭔가를 돌려주는 프로세스 자체가 기존의 증권과 비슷하면 그렇게 규제하겠다 라고 했던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치면은 명시적인 규제가 없을 뿐 오히려 그 취지에 맞게 해석해서 하려면은 결국 똑같은 거니까 더 어려운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그래도 IPO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그렇고요. 이제 어쨌든 그 미국 SEC도 그렇고 우리나라 당국도 그렇고 여러 국가에서 사실 뭔가 정형화된 틀이 아직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이 성숙해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레귤레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되게 ICO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레귤레이션에게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눈뜬 장님 같은 느낌? 되게 뭔가 명확하게 한 번도 이제 로펌을 가더라도 뭔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많이 답답하셨죠? 불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특히 뭐 요즘 기사들 보면은 뭐 ICO 업체들 전수조사 들어간다 뭐 그런 뉴스를 보면은 괜히 뭔가 죄진 게 없는 게 이제 왜 그런 거 있지? ICO 끝냈는데 대표가 검찰 조사 들어갔다는 루머가 들어오면 또 다른 나쁜 뉴스잖아요. 네. 그래서 괜히 죄 지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억을 레이즈 하셨어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 이강수 부대장님께서 공유해 주신 통계를 보면은 IPO에 간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약 1,400억. 1,400억이면은 통상 제 생각에는 한 20% IPOC 레이즈를 했다고 해도 한 300억. 그러니까 실제 IPO를 가신 거예요. 엄청난 돈을 레이즈를 하신 건데, 실제 지금 우리 그 직토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토큰 이름이? 인슈어리움. 네. 인슈어리움의 지금 개발 정도나 서비스 정도는 어느 스테이지에 와 있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아까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렸었는데, 저희가 그 이제 기획 자체를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제 악사랑 사실 11개월 전부터 같이 하고 이제 TF팀 구축이 돼서 많이 되게 비즈니스와 이제 디벨롭이 된 상태에서 이제 ICO가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전략적 파트너십 뉴스를 터뜨리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ICO 훨씬 이전에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가 준비가 되고 있었고, 지금 저희 팀의 일부 직원분들이 5명 정도가 이제 악사 팀이랑 10명에서 이제 TF팀을 구축해서 지금 계속해서 아마 10월 타겟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험 상품이 이제 나오려고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타겟을 잡아놨는데,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리스크가 그 출시 시점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관 설득 노하우나 시크릿 소스 있으면 여기 청중 중에 ICO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시크릿 소스. 시크릿 소스요? 기관 투자자 설득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좀 팀이라고 보니까 그 VC분들께서도 투자할 때 팀을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 프로젝트로 국한지기에는 사실 너무 좀 글로벌라이즈된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팀 전체가 한국 사람으로 꾸려지는 것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지금 30%가 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팀 조직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피칭을 할 때 내가 그 업계에 얼마나 오랫동안 인볼브가 돼 있었냐. 사실 제가 신한금융투자에서 4년 동안 트레이딩하고 직투하면서 보험업계에 이렇게 막 계속 찔러본 게 한 5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험업계 근처에 더 오래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생태계를 많이 문제점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점들 진짜 풀고자 하는 문제점 그리고 왜 탈중화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진짜 어필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업계에 대한 깊은 노하우.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그냥 억지로 끼어 맞춰진 게 아니라 이게 본연의 그 기술이 어떻게 효용성이 서비스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지를 설득했다. 오케이 좋습니다. ICO가 나름 이게 새로운 컨셉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봤을 때 아직 네이버에 잘 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ICO 이후에 자금의 사용처에 있어서 사용 자유도에 있어서 혹시 에퀴티 라운드와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라운드? 에퀴티 라운드 한 거, 지분 라운드 한 거, 일반적인 벤처 라운드. 자금 사용처, 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크립토커런시로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 200억이라는 돈이면은 그거에 대한 플럭추에이션 어떻게 해칭할 건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걸 해칭을 하면은 그럼 가버먼트 피아트로 바꿔놓는다 라고 하면 이제 세금 이슈와 택스 이슈와 모든 리걸 이슈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부터 좀 첫 번째부터 약간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자금에 대한 가버넌스 문제는 완전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ICO를 하면서 아까 좀 되게 큰 의문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다 받아도 되나? 그냥 오히려 뭐 200억 중에 80억 정도 받아놓고 뭔가 마일스톤을 달성했을 때 추가 80억을 받고 또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큰 돈이 들어오니까 전 제일 중요한 게 그 창업자의 도덕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가버넌스에서 어찌됐든 해외 재단을 설립을 하거나 유한회사를 설립한다는 거는 대표이사가 100% 주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람이 바뀌거든요. 돈이 들어오면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되게 많이 바뀌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예요.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도덕성이 얼만큼 유지가 되느냐 앞으로 ICO 업계가 얼만큼 잘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는 상장을 너무 빨리 하셨는데 넘버는 나오기 전이잖아요. 물론 상장 유통시장에서도 테슬라 여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이익을 못 내는 회사들이 상장되는 경우가 한국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ICO는 way too early에 이제 어찌 보면 플랜을 갖고 엄청난 돈을 받아서 그게 상장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의 변동이 시작될 것이고 그것 자체가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상당히 프레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놓고 이제 뭐 전략적 투자자 같은 경우 좀 긴 호흡으로 가는데 단순 이제 파이낸셜 인베스터들 같은 경우 이제 정말 재무적 개인을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래서 ICO 업체들도 돈을 실제로 200억이든 뭐 몇백억이든 모집을 하지만 상장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 상장돼서 당연히 하이프가 생겨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 그 하이프가 무너지거나 장이 안 좋으면 사실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상장을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마 상장 시점을 논하는 것도 이런 자리에서 금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가 어느 정도 된과 동시에 상장 타이밍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중분들께서도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회사의 성장과 성장 단계와 프로덕트 마켓 핏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정 자금 조달 규모였는지 여부와 이후 주요 자금 활용 목적이 궁금합니다. 우리 조금 터치는 했죠? 적정 자금의 조달 규모였는지라고 표현을 하면은 사실은 조금 되게 저희는 좀 주관적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쇼를 보통 사람들이 이 마켓 사이즈를 고려해서 이만큼 자금 이만큼 자금이 조달이 되면은 뭐 생태계 구축이나 탈중화 되겠구나라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저희 1월달에 이제 실질적으로 펀딩 펀드레이징을 할 때 이제 그때 마켓이 무너질 때였거든요. 무너질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성공했던 ICO들의 평균 자금 조달 금액을 봤었고 그리고 이게 ICO 하는 기업들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코인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비즈니스 레이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데블 하는 회사들인데 각자 ICO 그 자금 조달 규모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저희가 그 기업들을 평균을 내서 얼만큼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코인 같은 코인을 만든 진짜 회사들은 좀 더 조달 규모가 크고 저희 같은 비즈니스 레이어는 이제 2-300억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고 사실 200억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요 자금 활용 목적은 저희가 진짜 백서에 써놓은 그 비즈니스 레이어를 구축하는 데 대부분 사용이 될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랑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금 조달된 부분을 네,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생태계 구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 이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기업 가치라는 게 좀 다른 게 주식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 화폐의 가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큰 물음표로 있고 제가 제 기업 가치를 말하는 것조차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잘 알겠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될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디펜스 하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스킵하겠으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200억 모금했는데 실제 비용을 빼면 얼마가 회사로 들어왔나요? 연관해서 하나 질문이 있는데 하나 더 여기다가 덧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CO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항목에 지출이 되었나요? 이분은 ICO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현실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답하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모금 200억 모금에 실제로 들어온 비용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한 180억이 좀 안 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예산을 잡을 때 무조건 현금 10억을 쌓아놓고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초기에 이제 해외에 이런 로펌을 통해서 그 뭐 법인 설립이라든지 근데 이게 하시다 보면 아시는데 앞에 ICO나 크립토커런스나 블록체인이라는 프로젝트가 붙으면은 모든 거에 약간 시장가의 한 두세 배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서비스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제 그러다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상대방 업체들이 이더리움으로 받겠다고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하면 사실 지금 같은 가격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남한테 주는 게 좀 아까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펀딩도 조금 되게 ICO 펀딩도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답변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아까운 가격에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드 김서준 대표님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이거 다른 데서도 쓰신 적 있죠? 재탕입니까? 3분의 1 정도 새로운 내용이 좀 있었고요. 아 그러세요? 아, 고맙습니다. 다른 데서 했던 내용입니다. 네, 나중에 저도 좀 차용 좀 하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쉬운 질문 하나 먼저 가겠습니다. 1세대 비트코인.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셔서 이해는 잘 하셨는데 놓치셨다. 후회한다. 2세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와 또 하나가 뭐였죠? 토큰 발행. 아, 토큰 발행. 그렇죠. 요 생태계를 만들어냄으로써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보셨고 투자하셨고 일설에 의하면 엄청난 부를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뿐만 아니라 명성까지 이제 얻으셨고요. 한국의 이제 자산이 되셨는데 3세대 코인은 뭡니까? 저도 좀 서준 대표님처럼 되고 싶은데요. 3세대 코인이라고 하면 업계 용어로 이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거를 3세대 코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확장성이라고 하는데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그 중에서도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그 다음에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 이더리움은 사실상 뭐 탈중앙화 되어 있는 건 토큰이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혹은 뭐 그런 부분들은 되게 또 중앙화되어 있거든요. 이더리움 재단이 마음대로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버넌스 부분에서의 탈중앙화되는 것들을 또 자체 모델에 넣는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프로젝트들을 보통 3세대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사실 이더리움 자체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거에 해당하는 게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요즘에 한국에서는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뭐 이오스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중국의 뭐 온톨로지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 기술력 좋은 그런 프로토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 예를 들면 뭐 디피니티, 뭐 오아시스, 쿼크체인, 썬더토큰 뭐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기존까지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정도의 진영에서 얘기하는 컨센서스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 결국 탈중앙화된 장부의 합의를 어떻게 이룰 거냐에 대한 게 컨센서스고 이 블록체인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 POW, POS 정도의 기술을 많이 사용했다면 전혀 상상도 못했던 발명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충분히 탈중앙화 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스케일러빌리티까지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EOS 같은 경우는 많은 비판이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드의 개수를 줄여버렸고 사실 그 노드 뽑는 거에서 일어나는 게 지금 최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랑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런 게 과연 탈중앙화된 세상이 지향해야 되는 지점이냐에 대해서 또 많은 비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노드의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이더리움 되게 좋아하고요. 이더리움을 통해 이제 이 세계에 입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이더리움이나 특정 코인의 맥시멀리스트는 아직 아니고요.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와 각자가 추구하는 기술과 철학에 대해서 골고루 살펴보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진 팀들을 계속 골고루 투자하고 한국 시장에 특히 개발자들에게 지금은 다양하게 소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정도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예를 들면 아직 검색 엔진을 또 코인 기술로 프로토콜 레이어의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갖추는 그 프로토콜 레이어의 코어 기술이라고 보면 아직 구글은 안 나왔나요? 기회가 있나요? 구글은 그 서비스 레이어잖아요. 물론 구글도 뭐 이제는 호스팅 사업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지만 구글의 시작점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데뷔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데뷔 영역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스팀이 빼고 뭐가 있냐 이런 비판들 많이 나오는데 물론 몇 개 있어요. 탈중앙화된 거래소들 중에서도 메인넷이 잘 돌아가는 서비스들이 몇 개 나오기 시작했고 규모는 아직 작지만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데뷔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덱들도 시장에 한두 개 나오고 있고 대부분 마일스톤이 올해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놓고 뭐 다 거짓말이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시기상은 지금은 안 맞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기술 발전의 단계에서 보면은 인프라 프로젝트들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가 더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스케일러빌리티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좋은 데뷔 나올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근데 당연하지만 지금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나온 인터넷 서비스들의 시가총액이 인프라 서비스들보다 더 많은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처럼 충분히 이제 인프라들이 자리 잡은 뒤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시장이 그 이후에 이제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를 위해 일하기, 프로토콜을 위해 일하기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도발적인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컨셉은 너무너무 좋은데 혹시 그런 프로토콜 레이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너무 이상적이진 않을까요? 일단 저 회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마이너들이 프로토콜을 위해 일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회사는 아니잖아요. 뭐 스팀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 회사 리서치 매니저로 들어오신 분이 삼성전자에서 원래 삼성전자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 스팀잇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또 그 칼럼니스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해시드에 조인하시게 된 결정적인 어떤 계기, 원래 대기업 다니시던 분들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옮기기에 또 많은 부담이 되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와이프를 설득할 수 있었던 큰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제 또 칼럼을 많이 쓰시고 또 그 스팀 코인을 많이 또 획득을 하시면서 이미 삼성전자에서 받던 월급을 넘어섰었어요. 스팀에서 돈을 버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프로토콜을 위해 일한 거죠. 스팀이라는 어떤 회사를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최근에 이제 공청회에서 그 받았던 공격 중에 하나가 당신들은 뭐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백억 달러를 벌고 있는데 그 데이터의 개인들은 100원이라도 벌고 있냐에 대한 그런 공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실제로 페이스북도 지금 블록체인 서비스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 핸드폰에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수많은 메이저 어플리케이션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토큰을 발행을 할 거고요. 어떤 형태로 기여하는 곳에 대해서 토큰을 발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기여를 하면서 프로토콜을 위해 기여하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태의 뭐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아마도 2, 3년 내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스마트폰 내에서 내가 거래소에서 하나도 토큰을 사지 않아도 최소한 10개, 20개 이상의 토큰들을 가지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런 게 프로토콜을 위해서 기여하면서 꼭 일한다는 표현보다는 기여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떤 보상을 획득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와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면 그거에 공생 내지 양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여기 청중분들에게 꽤나 관심이 있을 법한 것이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요. 벤처 투자라는 형태로 또 많은 창업자분들께서는 이미 주식회사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토큰 이코노미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둘 사이에서의 conflict of interest 이슈가 이해상충 이슈가 제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모험적인 사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와차라는 회사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와차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에코티 라운드로도 200억을 펀딩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컨텐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리버스 ICO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넷플릭스보다 충분히 좋은 실적 내면서 일본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리버스 ICO를 하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차가 넷플릭스랑 다이다이로 싸워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뭐 굉장히 어렵겠죠. 고민을 괜히 이 팀에서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근데 와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왕자의 게임, HBO의 킬러 콘텐츠인 왕자의 게임을 이제 가지고 오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 배급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킬러 콘텐츠를 그 콘텐츠를 함부로 이렇게 배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뭐 충분히 크레디빌리티가 없는 회사가 그걸 가져와서 뭐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막 공짜로 막 뿌려버리고 이거 사실 만감밖에 안 받다 이런 식으로 뭐 왜곡해버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서 유통을 시키지 못하는 또 이런 비대칭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와차는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그 CP들 대상으로도 좋은 작품들을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뭐 HBO뿐만 아니라 소니 픽처스나 디즈니나 이런 회사들한테 다 이제 좋은 저작물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직접 직거래하지 말고 우리가 컨텐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비영리 프로토콜을 위해 만들 테니까 너네들이 거기다 올려놔라. 그럼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가져갈게.
근데 이 경우에 이 컨텐츠 프로토콜은 왓챠가 처음에 구축하는 데 뭐 대부분의 기여를 하지만 왓챠의 것은 아닙니다. 왓챠가 일부의 토큰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왓챠뿐만 아니라 왓챠의 경쟁사 혹은 왓챠가 진출하지 못했던 뭐 개발도상국에서 그런 스트리밍 VOD 서비스를 하고 싶은 회사들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충족만 한다면 누구나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왓챠 같은 경우는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왓챠의 지금까지 노하우 중에 상당 부분을 오픈소스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클라이언트나 서버 이런 것들 구축하는 데도 많은 노하우가 들어가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어차피 왓챠가 뭐 인도 시장이나 뭐 예를 들면 남미 시장이나 이런 데 진출하기 어렵잖아요.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셈인데요. 왓챠도 그런 것들을 오픈소스 그리고 화이트라벨을 통해서 현지 사업자들이 빠르게 비슷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때 저작권 마켓플레이스는 컨텐츠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이 프로토콜의 생태계를 키울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형태의 또 보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리버스 ICO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왓챠가 잃어버리게 되는 기회는 없어요. 왓챠는 여전히 비영리 레이어가 하나 끼어있긴 하지만 충분히 회사로서도 그 성장을 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또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는 당연히 많은 기회들을 더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비탈릭은 뭐 순수하게 이더리움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공동 창업자들은 이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생태계에 대한 또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기회들을 만들고 있어요. 또 조르빈 같은 사람은 이제 컨센시스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이더리움 탭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안토니 같은 사람은 잭스 월렛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월렛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또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형태들이 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토콜이 그러니까 회사가 프로토콜을 만들면서 리버스 ICO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영업이익이 없어지는 형태는 제 생각에는 토큰 모델을 잘못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가지지 못했던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잠재적인 그런 혹은 경쟁자들까지도 함께 어떤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존에 비효율화되어 있던 그런 자본과 데이터의 흐름을 더 유통시켜주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질문 드릴 게 거기에 더 있었는데 너무 길게 말씀해 주셔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핵심적인 주주 입장에서의 핵심적인 걱정은 키맨이 다른 인센티브에 작동을 하게 될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인센티브가 더 커지면 기존의 주주의 가치 극대화라는 것이 더 덜 중요한, 점점 덜 중요한 미션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그 해시드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고 싶은데 엑셀러레이션의 요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냥 저는 레이먼스 텀으로 가죠. 간단하게 해시드랑 이러면 무슨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다 받을 수 있나요? 신청만 하면? 저희도 당연히 이제 리소스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이랑 다 일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뭐 저희 꼭 엑셀러레이팅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시장 초기에 어떤 그 엑셀러레이터로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뭐 사실 철학적인 개념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토큰 모델을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실질적인 구현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개념들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뭐 저희가 꼭 일방적으로 가르쳐드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학습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뭐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뭐 화이트페이퍼 쓰고 그 다음에 토큰 모델을 만드는데 사실 화이트페이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좋은 토큰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로드쇼를 직접 같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팀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투자자들을 만나는 편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연장하면 결국은 이 모랄리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돈 받은 다음에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열심히 하지 않거나 뭐 다른 형태로 사업을 하거나 뭐 먹튀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 그래서 얼굴을 마주 보고서 우리가 지켜보고 검증 우리는 충분히 검증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게 되게 이 세계에서는 아직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포스트 ICO 이후에 커뮤니티를 만들고 파트너십 만들고 뭐 이런 전과정을 지금은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저희의 역할이고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명쾌하게 아직 그 뭐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이 팀과 함께 붙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중 질문 받겠습니다. 프로토콜 경제에 참여하는 주식회사는 유니콘이 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회사가 성장을 추구해왔습니다.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제활동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 돼야 될까요? 네, 당연히 프로토콜 경제에 참여하는 주식회사는 유니콘이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경제 참여한다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놓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업비트 같은 회사도 유니콘이죠. 프로토콜 경제 어떤 형태로든 유동성 측면에서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 좀 전에 소개드렸던 왓챠 같은 경우도 프로토콜이 커지는 거랑 별개로 굉장히 단단한 그러면서도 넓은 그런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 프로토콜이 없을 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릴 거고요. 네, 뭐 당연히 그런 가능성이 많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중앙 증권화 시스템에서 결제 실패나 결제 용이성 측면에서 일반 사용자가 겪게 되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암호화폐가 탈중앙증권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게 덜 생겼을 텐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개발자들이 좋아하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당장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수수료 문제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뭐 개인 사업자들 뭐 영업이익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카드 수수료로 뭐 3%씩 내고 이런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토큰 경제나 블록체인 생태계의 어떤 결제망이 만들어지면은 훨씬 더 낮은 수수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재자들의 어떤 역할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뭐 그 해외에서 국내 거래 국내에 있는 쇼핑몰에 있는 옷 사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블록체인 생태계 이제 암호화폐 경제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서 어떤 가치를 가진 데이터나 프로토콜이나 상품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사실 좋은 질문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김 대표님 조금 만연체셔서 제가 일단 김범수 대표님 저는 그 발표해 주신 내용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공감을 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특히 투자할 때도 물론 느끼기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걸 하기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한국이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하다는 거 많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 좋은 발표 내용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생각하려고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 공감하는 건데 질문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세 가지 한번 뽑아봤는데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걸까요? 초기 기업의 경우는 보유한 그 데이터의 양과 질 수준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석한다는 게 오버 엔지니어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꼭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니까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약간 교조주의 비슷한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직관보다 나은 것이냐라는 질문도 들기도 하는데 네, 좋은 포인트시고요. 일단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 스타트업이면 일단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오래 안 모으고 서비스가 성장한 다음에 데이터를 그때부터 쓰려고 하면 분석할 가치가 있는 양의 데이터를 모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저는 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간의 감과 직관이라는 게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에 프로기사들이 그래서 알파고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세돌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감각과 인간의 직관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경험해서 얻은 데이터 한도 내에서 내린 판단을 뇌가 그냥 직관이라고 이해를 하고 던져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면 그건 우리가 좀 더 큰 다음에 좀 사람이 여유가 생긴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꼭 그게 이렇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보신 분 손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뭐 현대인이면 누구나 다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체중을 줄여야지 이라고 할 때 일단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 내가 내일부터 먹는 음식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더 많이 걸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는 음식을 반으로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걸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이어트 하니까 이제 매일 체중을 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체중이 정말 줄었으면 아 이 방법이 맞는구나 그러고 가면 돼요. 근데 체중이 안 줄었으면 뭐가 문제인지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건지 운동을 적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게 복잡한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먹는 거를 무료 모바일에 그 음식 이렇게 양이랑 음식 종류 쳐놓으면 그 열량 넣어주는 모바일에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자기가 먹을 때마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한 끼에 한 내가 시간을 2, 30초 더 쓰겠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애플워치나 무슨 이런 그 스마트워치를 웨어러블을 저 핏빛 같은 것도 좋고요. 그런 걸 차고 자기가 하루에 얼마 걸었는지 그냥 자동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처음에 비용 한 뭐 100불에서 좀 비싼 거 사면 300불 들겠죠. 그게 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똑같은 기간을 했을 때는 결과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적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성인 1일 그 권장 칼로리 이상을 먹고 있었구나 라는 게 데이터로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더 줄여야 되겠죠. 그건 자기 감이 아니라 자기가 입력한 데이터가 그걸 말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그 다이어트를 예로 들었는데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뭐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작은 거에 이거를 할 때 내가 이걸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함으로써 그게 내가 결과가 나왔을 때 더 나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계속 쌓아나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답변을 이렇게 해서 드리면 그 분석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최대한 서비스의 부하를 지나치게 걸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용자 데이터는 저는 빨리빨리 쌓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감이나 직관보다는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 방금 말씀드린 그 다이어트 예같이 원시적인 형태로라도 항상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초기 기업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교과서 본 지가 꽤 돼가지고 그 경영학교과서에 보면 옛날에 뭐 애니멀 스피릿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경영자들의 직관에 대해서 나름 밸류를 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올드 이코노미에서 특히 직관 베이스로 경영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룰하는 거죠. 스케일러빌리티 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앞서 질문과 만약 제한된 경영 자원을 갖고 빠른 시장 성장과 심각한 경쟁 환경 그러니까 결국 높은 시간 기회비용이 되겠죠. 이하에서 결국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건데 그 트레이드오프 하에서도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성공을 위해서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한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일단 예스 노로 답변을 드리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해야 되는 게 그렇게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한다는 게 그렇게 또 굉장히 거대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AWS 같은 클라우드도 기본적으로 스케일러블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구성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늘어나서 그 기존 그 인스턴스에서 커버를 못하면 계속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클라우드를 쓰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그 노력인 거고요. 처음에 할 때 가능하면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아, 이런 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한 달에 몇백 불 내면은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는 게 없나를 찾아서 시스템 전체가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게 설계가 안 되더라도 그 각각의 기능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휴먼 리소스가 적게 들어가고 할 수,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보는 습관을 저는 그 초기 때부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너무 자기식으로 이렇게 막 내부적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일수록 저는 오히려 확장성에 대한 고려를 창업자가 해서 설계를 해나가는 것이 나중에 그 회사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이제 나중에 하려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감하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질문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창업자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장 전장에서 내가 지금 뭘 안 하면은 사람의 힘으로라도 경쟁자가 그걸 하고 그것이 또 선순환 투자나 사람들도 들어오고 인재 영입하고 이런 것들에 다 연결이 되는 가운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옳다는 건 알지만 정말 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사스에 대해서 오늘 많이 저도 배웠는데요. 아 그래 저런 걸 저렇게 아웃소싱하면 되겠다. 한국에서 그런 것들이 프랙티스가 실리콘밸리보다는 많이 적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나한테 맞는 사스를 잘 알고 이발리에이트 할 수 있을까요? 네. 노하우 좀 가르쳐주세요. 일단 자기가 어떤 자고 예를 들어 뭐 이메일을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그걸 일단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자기 광고가 뜨게 다 해놓습니다. 그럼 일단 그걸 가지고 좀 리스트를 만들어요. 아 이런 회사가 있구나 저런 회사가 있구나 라고 하고요. 또 그런 걸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다보면 광고가 아니더라도 그 오게닉 그 서치 리소스에 그 비슷한 회사들이 많이 뜨거든요. 왜냐면 그런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웹사이트에 비슷한 키워드들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일단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컨 스텝에서 제가 하는 거는 코라 같은 데를 가요. 코라라고 아시죠? 코라가 이제 미국에서 네이버 지식인 같은 서비스인데 네이버 지식인보다 훨씬 나중에 나오는 서비스예요. 근데 그런 데를 가면 거기가 약간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덕질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그 사스를 만드는 회사 사원들이 굉장히 그거 답변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 서비스를 프로모트를 하면서요. 그래서 그런 내가 A라는 회사를 구글에서 검색해서 코라에 가서 찾아봤더니 누가 B도 추천하고 C도 추천하고 이러더라 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또 리스트에 쭉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리뷰를 또 검색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웬만큼 쓸만한 서비스들이면 그런 평이 다 써본 사람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그 큰 리스트에서 그 리뷰를 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적정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로 숏리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쪽 웹사이트를 자세히 보고 뭐 필요하면 통화를 하고 그래서 평가를 해보고요. 아 정말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저희 음식점 찾는 거랑 똑같은 거고 비슷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네요.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역량의 내재화를 이제 강조해 주셨고 사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트래킹해서 퍼포먼스를 이제 잘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제가 이제 모 의장님께서 인터넷 성공을 크게 거둔 모 의장님께서 미국 중국은 면적도 넓고 사람도 많고 이질적이고 매체 비용도 비싸니까 뭐 이런저런 마케팅 매트릭스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돈 함부로 쓰면 온팜 깨지니까 퍼포먼스 마케팅 ROI 좋은 걸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한국 시장은 작고 매체비도 싸고 사람들도 동질적이고 그러니까 분석하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쿠키커러 식으로 하면 된다. 한국에서 서비스를 온 국민이 한번 들어보고 아 나 그거 뭐 하는 건지 알아 라고 만드는 데까지 30억에서 40억이면 쓰면 된다 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시고 싶은지 그러니까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용어 자체는 실리콘밸리에서는 그게 어떤 독립된 용어로 그렇게 흔히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마케팅은 마케팅이죠. 뭐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의미는 저는 그 마케팅 캠페인을 해도 좀 거기에 어떤 우리의 로직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해서 이런 마케팅 캠페인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온 거에 따라서 우리 또 캠페인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였고 그 마케팅을 뭐 한국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쪽으로 하든 아니면 좀 다르게 하든 뭐 그거는 저는 뭐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고 제품마다 회사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마케팅 내부 역량이 충족이 안 된다는 말씀드린 거는 에이전시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검색을 안 해보세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저는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시가 나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일하는지를 알려면 최소한 내가 그 사람의 성적표를 평가할 수는 있어야 되죠. 점수를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적당히 뭐 앱 다운로드 단가가 이 정도 나왔으면 뭐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청중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컨설팅이나 자문 등 인력이 곧 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인 영역에서는 어떤 데이터 분석 SaaS 도입이 가능할까요? 미국의 글로벌 컨설팅 펌들이 데이터나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식을 아실지요? 이거 제가 답이 없는 질문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는 컨설팅 회사가 이런 그 데이터 분석하는 SaaS 도입이 일단 필요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벌 회사들이 데이터나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식 이거는 제가 그 잘 알고 있는 이런 네. 데이터 측정 그런 부분이라면 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패널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